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과 함께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원구성협상 등 정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만나는 품격토론이요.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스포츠 먼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고요.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우리와 북측 간에 아주 치열한 대응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물풍선이 살포되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간밤에 또 오물풍선이 또 한 번 날아오는 좀 대응 말씀하신 대로 좀 치열한 대응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8일 밤부터 시작된 첫 번째 오물풍선 살포 이후에 북한이 두 번째로 간밤에 오물풍선을 또 한 번 살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용산구와 또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를 비롯해서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밤사이에 좀 풍선 잔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40분쯤에 합동참모본부가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한 번 띄우고 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약 2시간 후에 이 자정이 다 돼서 먼저 이 인천 강화도와 이 파주 일대에서 일부 풍선이 목격이 됐고 밤사이에 이 남서풍과 또 서풍까지 불면서 서울까지 결국 이 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준으로 밤사이 서울에 접수된 오물풍선 신고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오물풍선 살포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 이 앞선 북한의 1차 오물풍선은 지난 8일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밤에 시작이 돼서 어제 일요일 새벽에 우리나라로 날아왔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북한이 330여 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띄운 걸로 확인이 됐고 이 중에서 한 80여 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이 네. 그 1차 오물풍선 살포 후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거죠. 네, 이 어제 이 6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판문점 선언으로 중단된 지 한 6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오물풍선 살포가 그 이번 확성기 방송 재개의 원인임을 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재개한 이 확성기 방송에선 우리 군 이 심리 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 이 라디오 방송이 나갔다고 합니다. BTS 노래가 나가고 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세계 판매 1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방에 방송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앞으로 추가로 하냐 마냐는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대북 방송을 빌미로 북한이 또 한 번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우리 군에 즉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 김여정 부부장은 이제 우리 측에 경고하는 담화를 냈어요. 네.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맞대응 성격의 또 담화를 냈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은 만약 한국이 이 국경 너머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또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을 하면 의심할 바 없이 이 새로운 자신들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대응이 어떤 건지는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뭐 김여정 부부장은 이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이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역시나 우리 측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좀 달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야는 지금 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좀 비판을 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확성기 방송 재개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이 민주당은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 북한이 다양하고 이 광범위한 도발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확성기 재개 조치는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반면에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다라고 좀 원인 진단을 하면서 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못 막은 정부를 좀 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의 핵 협의그룹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죠? 네. 이 한국과 미국의 제3차 이 핵협의그룹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뭐 정보 공유 절차 또 유사시에 핵을 협의하는 절차 또 핵과 재래식의 전력 통합까지 이 지난 1년간의 이 양측의 진전 사항을 점검을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 도발이 일화 중에 열리는 이번 회의여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한미가 어떤 이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내놓을지도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계 소식 좀 전해주시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 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적으로 좀 중단을 해달면서 이 전회원 전 의사를 대상으로 이 집단 휴진 이 파업 투표를 해왔죠. 결과가 이 집단 휴진 찬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는 18일부터 결국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의사 재량입니다. 뭐 동네 병원까지도 의사가 마음을 먹으면 지금 뭐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의협은 집단 행동 찬반 투표에서 응답자의 70%가 넘는 5만여 명이 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에 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집단 휴진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집회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의협은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이 되면 뭐 집단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에 좀 책임을 좀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이번 이 18일 하루 앞서서 이 앞서서 이미 17일에는 서울대 병원의 휴진이 지금 예고가 된 상태죠. 네. 17일, 18일부터 연속적으로 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이 사회적인 신뢰가 좀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들 중에서도 이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번에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서울대 교수회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회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에서 의료계획에 매진하자라고 하면서 집단 휴진 방침을 좀 제고를 해달라 이렇게 좀 정부와 함께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료 교수들에게 한 얘기군요. 네, 네. 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 열어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등 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국은 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 운영위원장에는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 또 과방위원장에는 재선 최민희 의원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네, 일단은 보이콧할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회의장이 협치의 의회를 만들지 않고 이 공개적으로 좀 소수당 이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젯밤 이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마무리를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면서 기약 없이 뭐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이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지금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이 허경영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발언 때문인데요. 선거법 위반한 거는 문재인 발언 때문인데 지난 2022년에 이 허경영 대표가 TV 연설에서 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예.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허경영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죠. 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고 네. 이번에 이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확정을 하면서 이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이 선거에 결국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지난 2007년에도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2007년 대선 때도 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미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면 네. 2034년까지 출마 못한다는 얘기.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시야가 200m 아래로 좁혀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0도 선으로 어제만큼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과 전주 31도, 대구 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더 무덥겠습니다. 또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오전부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날씨 정보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정체가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먼저 북창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산인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동명동호부터 다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 남원주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부근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구리 시계부터 반포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지역구가 부산 사하 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낙동강 맨 하류 이번에 6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사하 을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6선 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육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저 얼마 전에 대만 다녀오신 걸로 좀 중국으로부터 막 비난도 받고 그러던데요? 네, 그 대만 이번에 그 총통 취임식에 다녀왔고요. 네. 제가 한대만 친선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초청받아서 다녀왔거든요. 네. 상당히 그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근데 중국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네. 한 대만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다녀오신 거군요. 네, 우리 국회에 보면은 여러 네. 의원 외교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북한이 저 이번 주말에 두 차례 걸쳐서 또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저 네. 의원님 지역구는 부산이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실은 경남 저기 산청인가 거기까지도 아이고, 지난번에 예. 그 보냈을 때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이거는 일종의 테러라고 제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 정부에도 네. 강력한 대응을 그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어떤 도발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 정부가 많은 어떤,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또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오물풍선을 테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은 현재 세계 한 3위 정도 수준의 그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그 러시아 다음으로 아마 많은 살상 대량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게 그 화학 생화학 무기가 네. 혹시나 그 속에 어떠한 그 물질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합니다.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그런 집단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한 그 오물풍선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만약에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퍼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 피해를 끼칠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보면은 그 자동차 그 창문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전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하나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이게 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우리 쪽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친북단체, 친북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민간인이 어떤 자발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행은, 도발은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거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동일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북한을 감싸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소리까지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92년도에 또 남북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핵 전략 무기를 갖다가 우리는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그 이후로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고 북한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된다. 북한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북 확성기 수준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 길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항상 만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못지않게 국회 여야 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그 본회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21대가 최악의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22대 국회 그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22대는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그 행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항상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명 자체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국회 안에서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것을 서로 협치를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법률안 같은 경우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게 저는 국회의 정신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지 못한 측면 정말 그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저희가 의총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민주당의 저는 일방적인 독재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제발 다시 이성적 어떤 사고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법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타당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다시 다수당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것이고 이것을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국민의 반하는 반국민적인 행태고 행위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명단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개 상임위원회인데요. 아직 명단 제출을 안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의 국회가 22대에 흘러오면서 국회의 간섭과 간행, 갈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일종의 전통이고 그것은 여야가 오랫동안에 합의해서 합의 도출했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정권을 잡은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가지는 것이 묵시적
합의였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한 정당입니까? 집권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국회에서 합의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은 이 국회의장의 독단, 저 국회 운영에서의 일종의 견제 장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가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다수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수당인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이 그동안 합의했던 오랜 전통인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깨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법사위원장권과 운영위원장권을 지금처럼 계속 고소하겠다 하면은 당분간 합의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를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지난 20일 때도 전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후반기에도 그런 사태가 오지 말하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행포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그럼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처럼 저렇게 독주하고 독재를 하고 독식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 보고 있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대통령의 그 거부권은 계속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 국회의장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인데 더불어민주당 몫은 이하겸 의원 이렇게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 국회 부의장이 이제 국민의힘 몫인데요. 이 국회 부의장 한 자리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최다선 의원인 6선에 그 대구의 주호영 의원하고 지금 저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계시는 조경태 의원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네. 저희들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인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잘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고 국민들께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부의장의 역할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뭐 경선 갈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네요. 네, 예. 상반기 하반기로 네, 서로 나눠서 예, 협의를 해서 네. 예,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도 있고 지도체제도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의원님 생각은요? 네, 그 지도 체제가 좀 확정이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2인 체제를 구축하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항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어떤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항상 있어 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빨리 이것도 지도 체제를 그 확정을 지음으로써 아마 7월 25일 전으로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이번 참에 훌륭한 후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성자독식의 어떤 그런 체제, 당대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의 단독으로 그 어떤 당대표 1인 체제도 좋지만
또 집단지도 체제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세기가 논하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장치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저는 복합적으로 좀 잘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요즘 발언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은 좀 적절하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한 1인을 위한 그런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수십만 명의 당원이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인은 바로 우리 당원이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우리가 지도체제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완전히 굳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른바 그 기승전 한동훈 이 논의는 그렇게 건강한 논의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는 항상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어쨌든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예,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중앙아시아 3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하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개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번에 중앙아시아에 가는 것은 어찌보면 그 국익을 위해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세계는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로 무역 전쟁 그리고 또 경제 전쟁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3개국의 해외 순방은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중요한 그 상대 국가와의 교류 그리고 또 약속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비를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국익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 부분을 좀 해석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요. 김정숙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인도에 갈 때 코드완인 대통령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을 왜 가리지 않는지 이건 정말 잘못됐거든요. 대통령이 안 탔으면은 휘장은 당연히 가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침묵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조차도 그 여사에 대해서 항변하기에 바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의 휘장을 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행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변명할 일이 있으면 변명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효 전 고 이효 여사님 아시잖아요. 예, 예. 이번에 2002년도에 유엔의 공식적인 그 일정 때문에 방문했을 때 민항기를 타고 가셨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휘장도 가리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품격 토론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올해 태풍은 또 얼마나 세려나. 농사 짓기 힘드네. 걱정하지 마. 농사에도 보험이 있잖아. 농부의 마음을 잘 아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부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화재의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정부가 약 90%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그중 벼보험 가입기간은 6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회 방문해 서둘러 가입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환경단체 시세퍼드 코리아의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볼 수 있고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나 밧줄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보통 낚싯줄에 걸린 조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발에 걸려 있어서 못 날라가고 푸드덕거리는 새들도 많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름에는 폭죽놀이를 엄청 하잖아요.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즐기는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무차별하게 마구 버려집니다. 특히 폭죽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피가 발생되는 문제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수족관에 가지 않기, 불꽃놀이 하지 않기,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58분 날씨. 여름을 맞이한 지가 달력상으로 열흘째인데요. 벌써 한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 더위는 더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청주 32도, 전주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영남 지역은 경주와 밀양이 34도 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틈틈이 마시고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시야가 200m 아래로 좁혀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치 얘기를 품격 있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예, 그래도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라면 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 주말에 오물풍선 내려온 것 때문에 네. 이 품격 토론에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해야죠. 예, 짚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내부 그 체제 단속, 내부 단속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입장에서 봐서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죠. 이제 사실 북한이 뭐 오물풍선 날리면서 이것은 우리 그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날리는 거에 대응이다. 맞 좀 봐라. 라는 식으로 구실과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핑계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그 대북 전단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뭐 미사일 발사 실험 하잖아요. 또 지난번에 그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잔혹한 그 피살 사건도 있었고 또 무인기 날리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부 단속하는 거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뭐 김정은 교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2대 국회 상황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총선에서 비교적 북한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오히려 북한의 과거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담겼고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도발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문을 걸어 닫고 있는 북한 체제에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주입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대립 물론 김 의원 말씀대로 복잡하죠. 그런데 조금 이슈를 이제 좁혀서 이 오물 문제로 좁혀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 정부 때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이 문제는 좀 주민들의 이해도 있고 남북 간의 대립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오물하고 단물을 주고받는 식의 이 사태는 좀 어느 순간에는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결정문에도 보면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하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우리가 단물을 보내면서 바닷가에서 쭉 보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 또 엄청난 바다 오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민의 이해와 경찰 그런 관련 뭐 해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끝내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받아치다 보면은 굉장히 극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뭔가 큰 사고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강경하게 대치를 할 때 사실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남북한 간에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뤄야 될 정치 현안이 많아서 이 오물풍선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원구성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몫인 7개는 이제 남겨두겠다 이런 뜻 같긴 합니다만 그 신경
민 의원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건 뭐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죠. 11개 딱 다 임명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무기명 전산 투표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절차로 보면은 오늘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게 될 6월 7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선고 이후에 공식적인 아주 짤막한 대응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민주당의 고민,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높여줬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특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까지 그 검사 탄핵까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 지금 슬그머니 한쪽에서는 국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6월 7일 금요일 이후에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끌고 가서 빨리 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훨씬 두 배, 세 배 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오늘 11개 상임위만 11개는 뭐 18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 혹시 그렇죠. 18개를 지금 현재 국힘당이 특위를 15개 구성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 21대 때는 7월 17일 재연전이 어떤 마감 시간 비슷하게 작동이 돼서 그때도 협의를 하다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18개를 다 가져갔는데요. 그때는 여야가 지금하고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은 11개 상임위원장 그대로 가는 거고 이 대치 상황은 7월 17일이 마감 시한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답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대 국회 원구성 때처럼 18개를 다 그냥 그 민주당한테 그냥 그 포기 내지는 양보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인데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법률안 거부권 내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출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핵폭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삼선할 때 이화영 그 부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경기도당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평화부지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명함을 보니까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면은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 정책, 대북 관계 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 평화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보통은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를 그렇죠. 쓰는데 아주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고 대북관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이제 1심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징역형을. 저는 법적인 면에서 사법적인 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지금 대표가 법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서울시 부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부지사도 그렇고 시장이나 도지사 몰래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 엄청난 일을 도지사 몰래 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핵폭탄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일정을 앞당기고 밀어붙일 겁니다. 아, 이런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는 더 험악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네요. 네, 신경님 의원님. 네,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판결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행보가 일단은 주목이 되죠. 일단은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그리고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그리고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환조사만 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조사를 지난번에 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한 내용이 9월 26일 영장심사를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유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신부장 판사의 선고에서 300만 불 중에 230만 불은 노동당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방북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유창훈 판사의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에 추가 조사를 하려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국회 원 구성으로 봐서 뭐 체포동의안 뭐 이런 거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버리자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바로 검찰의 대응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나온다면 지금 이제 일단은 재판에 대비해야 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유창원 판사의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수원 지법에서 다툼의 여지 없이 판단을 1차 해줬다. 그렇죠. 1차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으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내부에서 있을 것 같으네요. 아, 물론 있죠. 만약에 검찰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법률적이라고만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다른 좀 지위가 다른 그런 정도의 공무원이나 누구였다 그러면은 바로 이건 소환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그냥 아마 보통의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검찰이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바로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논쟁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바로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면서 퇴근길인가 출근길 문답을 하면서 이걸 흘렸어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정치적 대응이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응이 정말로 극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률적 대응과 그거에 기반한 또 정치적 대응도 굉장히 극렬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밑자락을 깔아놨듯이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특검이죠. 검사들에 대한 특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국정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바로 국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6월 7일 선거를 둘러싼 이 정치적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건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화력을 집중해서 쓸 거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김영호 위원님. 그렇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마 이화영 그 부지사 1심 판결 자체가 이거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법적인 절차였다. 잘못된 수사였다.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특검 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또 이화영 부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과거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축적되어 왔던 경험이나 관례 관습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뭐 강대강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 퇴진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모든 특검을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정권 퇴진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예. 그게 아마 이제 조국 그 혁신당하고 또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여러 특검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법 처리 당하기 전에 아예 사법 처리를 먼저 하자. 그렇죠.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세를 필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이번에도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하게 되면은 그 당대표의 임기를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의장이 또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데 거기서 당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 사임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에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경민 의원님. 결국 6월 7일 그 수원 지방법원의 이 선고는 굉장히 여파가 클 거예요. 그리고 9월 26일 날 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하고 이게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원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끝난 거예요. 6월 7일 선고로 원구성을 더 이상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도 엄청난 파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결정판적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고심의 고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6월 7일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300만 불 중에서도 230만 불을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은 불만이죠. 300만 불 다 인정해 줘야지 뭔 230만 불이냐 그래가지고 항소 이후에 그게 아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30만 불을 노동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법률적 그리고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여러 가지 갈등과 대응과 소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려고 할 거다라고 이제 김영우 의원이 전망하셨는데. 지금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고 항복이라는 단어하고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 레토릭을 제거하고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거의 그건 그거에 그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까지 태세를 전환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가 분명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돌발 이슈가 갑자기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해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보면은 왜 이렇게 국정을 미숙하게 처리할까라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돌발 이슈가 갑자기 터질 수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북한 관련도 저는 돌발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는 전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예. 돌발 이슈가 생긴다면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게 6월 7일 선거가 또 앞으로 전국에 미칠 이 밑자락을까는 굉장히 긴 파문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국은 정말 일촉즉발. 알겠습니다. 바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국면 전환은 어렵겠지만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입에 탄핵을 물고 사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을 했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예. 뭐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장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그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권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굉장히 법적인 비판과 분석과 평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구성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 당 내부 얘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뭐 말씀하신 김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선거 끝난 지 두 달 됐잖아요. 예. 만 두 달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 국민의힘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고 뭐 한동훈이 나오니 마느니 그러고 있고 뭐 당심을 100으로 하니 당심을 뭐 70으로 하니 뭐 80으로 하니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시끄럽지만 국힘당은 대책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무슨 총선 백서를 내내 그러면서 백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원장을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아무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전당대회가 한동훈 출마 여부로 결정이 될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결국 두드려 여러 사람이 두드려 팬 거죠. 조정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두드려 패서 대표로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무슨 뭐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드니 많이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뭐 별걸 AI를 만들어놔도 한동훈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전당대회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패배 즉시 뭔가 통렬한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토론이 있어야 되고 문거로 잠그고 내부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당정 관계도 그냥 단합
하자 똘똘 뭉치자 이런 차원에서 시간만 보낸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그 야권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너무 국정 현안이 많고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엄청난 그 공세의 고삐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네. 이제 민생을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여당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약해요. 목소리가. 뭐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자, 그럼 아니 총리도 못 정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못 그럼 하고. 총리는 정한 것 같습니다. 유임적으로. 남은 시간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선 저 이거 두 분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시는 건가요? 신경명 의원님. 아니 뭐 그래도 예. 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좀 네. 알죠 아무래도.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요? 예. 지금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이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대표 임기 다음 대표 임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네. 반대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나왔는데 그 두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예외 조항 대표 임기 예외 조항은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건 25년뿐만 아니고 26년, 27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정치적 급변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불안한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항일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비난이 있을지라도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가자라는 예. 쪽으로 좀 정리되는 거죠. 예, 김영우 의원님.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한 방에 갈 수가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플랜 B,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유일 체제로 가다가 임기까지도 대통령 아니 대표가 연임을 하고 또 연임된 대표의 임기도 나중에 당무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은 나중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런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게 둘 다 좀 같이 봐야 될 말씀 같습니다. 예,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지난 주말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고요. 우리 정부,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예, 남북관계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송이 재개된 겁니까? 네. 제가 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 이 확성기는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9일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함에 따라서 곧바로 방송이 시작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방송입니까? 통상 이 방송 내용에는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뭐 흐름 뭐 문제점 김정은 일가의 문제점 뭐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양한 우리의 뭐 K-팝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 지역에 몇 킬로미터까지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뭐 약간 그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부 개활된 지형이 되면은, 최대 휴전선 북쪽 30km까지도 도달하고요, 최소 한 10km 정도까지는,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 확성기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서, 북한도 남쪽을 향해서 확성기를 틀고 있지만은, 실제 그 어떤 그 이 소리가 퍼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동부 전선은 이제 산악 지역이라서 그 뭐 예. 멀리까지 못 갈지 모르겠는데 서부 전선은 이게 개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겠네요. 멀리까지. 예, 도달하는 범위가 꽤 되고요. 사실 뭐 개성 지역 정도까지 제대로 도달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일단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일단 근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뭐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부 다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전방에서 뭐 거의 10년 가깝게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북한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북 방송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은 그 흔들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그 탈북을 결심한 북한 군인들도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우리 방송에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여러 그 탈북자분들 보시면은 실제 이런 확성기 방송을 듣고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확성기 방송이 뭐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그 거의 그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 6년간 중단됐었죠. 그렇죠. 6년간 중단됐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 방송 듣고 넘어오신 분은 최근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어쨌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북한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 번에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겨냥한 폭격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 2015년 8월 20일이었죠. 네. 이때 그, 뭐, 당시에 이제 그 2015년 8월 초에, 우리 그 군을 겨냥했던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폭격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수총 한 발을 쏘다가 이후에 그 직사화기, 직사포로 세 발을 발사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29발의 포탄을 퍼부으면서 여기에 그 대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뭐 상황은 조금 굉장히 긴박했었는데요. 북한은 이제 그 8월 21일까지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 시간을 두고 이때까지 철수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뭐 거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미 양국의 그 굉장히 단단한 그 억제 태세에 결국 꼬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10년 전 일인데요. 이번에 그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특히나 이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자신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이 확성기 부분을 아예 그 판문점 선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새 정부에 들어와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그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결국 이번에도 굉장히 그 이전과 같은 수준의 혹은 그 이상 수준의 도발을 통해서 네. 어쨌거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컨대 뭐 한 10년 전처럼 뭐 우리 확성기 쪽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도발이 있을 때 그때 지금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원점 타격하고 그 이 3배 이상의 화력으로 그 대응한다. 지금 이런 그 매뉴얼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이러한 매뉴얼은 그 특히 그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후에 네. 우리 군에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의 그 화해 분위기로 인해서 군 자체가 살짝 이제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렇게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 북한의 또 다른 그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원칙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요. 예. 그게 이제 작은 그 이 분쟁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에스컬레이션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편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결국은 이 전쟁의 결정은 상당 부분 그 오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즉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오판이 언제나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북한이 그러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결국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한미 연합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서 이러한 움직임에서 분명히 한미 양국의 조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해서 그 이런 그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그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 서북도서나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정찰이라든지 또는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은 이미 지금 북한은요. 네. 우리보다 먼저 이 9.19 군사 합의에 무효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에요. 예, 그렇죠. 이미 작년 10월 11월 이 시기에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방 지역에 이미 그 많은 무기 체계들을 이전에 철수해야 했던 무기 체계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GP들 이 감시 소초들을
다 이미 새롭게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너뜨렸지만은 북한은 사실은 무너뜨리는 척만 하고 지하 쪽으로 보통 이 북한 지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되려 우리의 조치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은 북한이 오물을 넣어서 보내지만 저게 생화학 무기가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보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인데 그건 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효용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화학 무기라는 것 자체가 나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스스로도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비닐봉다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낸다? 그럼 이거를 보내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안전관리가 안 되고요.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실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 이 풍선에 달려서 날아오는데 북한이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지역 근처까지는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원하는 목표에 이걸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 화학 무기든 생물학 무기든 간에 캐니스터 안에 집어넣어서 포탄이든 이런 안을 써서 투하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로 당장 어떤 위험한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걸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100% 맞는 말이지만은 북한이 이것을 주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뭐 사실은 되게 상상하기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네.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생화학 무기도 아주 정밀한 어떤 운반체를 통해서 이제 뭐 살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 그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이 사용할 그런 무기나 한다면 뭐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그 오물풍선에 뭐가 들었을지는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은 어쨌든 접근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그 맞겠네요.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 안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뭔가 나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맨손으로 촉수하신다거나 하시지 말고 우리 군과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북한의 행동들, 북한은 이제 오물 풍선을 통해서 우리 탈북단체 그 대북전단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를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되려 이런 오물풍선 공격을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싱가포르를 7대0으로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축구과 대표팀이요. 중국과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이 공안증 때문에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모양입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 KBS 스포츠지부 김완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공안증이 실제로 있어요? 뭐 말이니까요. 근데 말이 만들어진 데는 아무래도 예. 연유가 있겠죠. 근데 그 특히 중국 축구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 차례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때는 또 같은 조에 중국이 편성되면 우리 대표팀은 아 중국은 뭐 이기고 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어웨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홈에서 그 지난 1차전에 3대0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 오기 전에 아무래도 조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이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벼랑 끝에 있는 거죠? 네, 사실 지난 그 태국과의 경기를 이겼으면 또 그 앞으로 간다면 약 지금 우리 조에서 최약체인 싱가포르를 이겼다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승점 8점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와 경기에 해서 비기기만 해도 승점 9점이 되기 때문에 그 3위인 태국이 승점 3점을 보태도 뭐 사실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돼요. 근데 지난 경기를 비기면서 이제 좀 복잡한 우리가 흔히 축구하면 네. 저희도 한때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걸 따졌었잖아요. 그거 따질 때 짜증은 나지.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축구하고 중국 축구 팬들이 느끼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가서 한국에 져. 그런데 이쪽에서 태국이 지난번에도 이겼거든요. 싱가포르를 뭐 두 골 이상으로 이겨. 그럼 우리 이거 탈락이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뭐 겁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표팀의 브라질에서 귀화한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 선수에 대한 기대 또 압력 굉장히 또 저거 하고 또 유럽 축구를 경험한 그 릴레이라는 그 중국 베이징 고안에 우리로 치면 예전에 홍명보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런 유명한 수비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부상을 좀 당했거든요. 근데 부상을 당해서도 이번 대회는 나와야 되겠다. 소집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거네요. 중국. 네, 지면 탈락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뭐 한때는 그 중국 축구가 그 중국 국가 주석이 축구 굴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축구 굴기. 예, 그러니까 2015년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많은 축구 팬을 가지고 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세계 무대에서 왜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축구 굴기를 한 번쯤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10년 차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쯤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 우리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유로단에 지면서 우리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8강전에 지면서. 그런데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중국 그 축구협회장이 뇌물이나 이런 부정적인 거에 걸려서 시끄러워지고 예. 경기력도 안 되고 행정력도 부재하고 그러니까 팬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본인들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국과 이게 홈경기에서 비기면서 이렇게 위기한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뭐 3류도 아니고 4류 축구다. 중국 축구 팬들이 해외 축구에 관심도 많고 자존심도 굉장히 센 것으로 전해지고 중국 있는. 리그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요. 예, 중국 슈퍼리그도 사실 규모 면에서는 뭐 세계 어떤 리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조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2002년 이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한 번도 못 가. 이런 또 자괴감.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 기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3차 예선 진출이 확정이 됐어요. 네. 중국은 이제 지면 거기서 떨어져. 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덤벼들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의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근데 이제 그 중국은 사실 두 경기를 치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맞이해야 되고요. 한쪽으로는 저쪽에 이제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겠네. 네. 예. 집중하기 힘들고 또 사실 이게 전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중국이 사력을 다해도 뭐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세계 랭킹이나 그동안의 수준을 보게 되면 한국 축구가 그래도 적어도 한 단계는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운 좋게 또 사실 뭐 축구랑의 상대성도 있고 우회성이 너무 높아서 저희 골은 이제 저희 슈팅은 뭐 골대를 맞고 나오는데 중국 슈팅은 골대를 맞고 들어갔다. 뭐 이런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은 둥글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 나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탈락하면 하는 거지. FIFA가 왜 좌불안석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5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축구 굴기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FIFA의 인판티노라는 회장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14억 중국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예. 예, 중국이 여태껏 2002년 이후에 월드컵에 나오지 못했는데 월드컵에 가지고 온다면 그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개최지가 사실 그래요. 유럽과 아, 북미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뭐냐면 월드컵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 지금 32개 팀이 하는 경기를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 팀으로 하게 늘려놨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의 배당이 4.5장이었는데 8.5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이 못 가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실력으로 보아서.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은 싱가포르전을 이긴 상승세를 이어서 내일 경기도 이기고 네. 또 최종 예선에 가게 되면 사실 우리도 너무 많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그 3차 예선, 최종 예선은 네. 3개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톱시드라고 해서 강팀이 네 팀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죽음의 조가 돼버리게 되면 그렇죠.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 랭킹 1, 2, 3위에게는 톱시드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18위로 1위, 이란이 21위로 2위, 23위인 한국이 3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톱시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5차전에서 호주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그리고 호주와 우리하고의 그 피파 랭킹은 단 한 단계 차이. 아하. 호주는 24위. 네. 점수로 따지면 0.06점 차이. 그럼 우리가 중국에 지면 피파 랭킹이 떨어질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호주가 이기게 되면 그게 뒤집힐 수 있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까 톱시드 일본, 이란, 우리였다면 우리가 일본이랑 이란이라고는 하고는 최종 예선에서 만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톱시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될 이유가 있군요. 예, 우리도 이기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아까 말씀한 지는 습관이 아니라 예. 저희한테는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예. 자, 야구 좀 짚어볼게요. 김하성 선수 이틀 연속 홈런을 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또 정말 까마귀 날자 못 떨어진다고 오늘 아침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입니다. 아이고. 네. 지난 사실 그 토요일 경기에서 두 점 홈런을 쳤을 때 김하성 선수가 드디어 그동안 수비는 굉장히 잘했는데 타격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선 유일하게 남아있는 풀타임 메이저리그거든요. 이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다른 선수들은 1군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와 그 마이너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잘해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겠다 했는데 토요일 경기에서는 그 2점 홈런도 치고 또 멀티안타도 치고 그러면서 타율이 사실 2할 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 첫 타석에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은 김하성 선수가 한때 1번이나 3번도 쳤는데 8번 타자까지 내려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조금 결정적인 특히 이제 8회 같은 경우에는 주자 2, 3, 투아웃이긴 했지만 주자 2, 3루의 기회였거든요. 이럴 때 하나 쳐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워낙 수비가 좋잖아요. 네. 근데 수비만으로는 메이저리그를 계속 풀타임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히 뭐 야구 던지려면 방어율은 1점대, 치려면 3점대 타율은 쳐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야말로 그 레벨이 있는 선수라고 인정을 받는데 아 작년엔 2할 6푼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2할 2푼이거든요. 네. 조금 더 타격에 집중해 준다면 사실 저희도 보는 맛이 있고 본인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를 준비하는 많은 그 저희 리그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에게도 가능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잘 치는 것 같은데. 네. 여름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배구에서 은퇴한 건 아니고 국가대표를 은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 선수가 그 국가대표 처음 발탁된 게 2005년입니다. 아, 20년 전에. 네. 거의 20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19년간, 만 19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여자 배구를 견인했어요.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런던 올림픽 4위, 네. 도쿄 올림픽 4위. 저희 응원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않게 해보자. 그런 그야말로 한국 여자 배구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선수가 국가대표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 경기는 더 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근데 이 은퇴를 언급드린 거는 은퇴식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은퇴 경기를 본인이 선수를 초청해서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우리 전 국가대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런던이라든가 도쿄올림픽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같이 했던 이런 동료들을 모아서 팀 대한민국하고
팀 코리아에서 경기를 치렀고요. 이벤트 경기를 했고요. 이벤트 했고. 근데 이 센 언니 김연경도 눈물을 흘리더라고. 예. 마지막 인터뷰할 때는 네. 본인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컥 올라온다 말을 잊지 못했는데 그 어릴 때부터 태극마크를 꿈꿨고 그걸 할 때마다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린다는 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은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지만 이제 본인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본인의 이니셜을 네. 따서 KYK라고. 그래서 아마 한국 배구의 미래인 유성현 선수를 육성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민한테 해준 게 참 많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박민지 선수 네. 같은 대회 4회 연속 우승. 이게 대기록이라고 그러대요? 예. KLPGA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뭐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2021년, 22년, 23년, 24년 우승을 했고요. 그것도 마지막 대회는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해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1위를 달리면서 우승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설의 박세리도 세 번만 한 그런 기록인데 박민 선수가 깨게 됐습니다. 예, 3연속이 아니라 같은 대회에 4년간 연속 대회. 네, 맞습니다. 예,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선수 축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6월 1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예,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